소화를 위한 관절 운동 요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소화 환자의 보호자분들께 관절 운동의 목적과 준비 사항, 하지 관절 운동 요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아 환자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절 운동 목적. 관절 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를 최소화해줍니다. 혈액순환을 보조하고 혈관의 역동성을 증진시킵니다. 연골 영양과 관절 내 물질의 확산을 유도합니다.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손상 혹은 수술 이후 치유 과정을 보조합니다. 운동하는 것을 자각하게끔 유지하고 보조합니다. 관절 운동 준비 사항. 자세. 아이를 편안하게 눕혀 몸이 바로 정렬된 자세에서 시행하며 보호자는 아이의 운동하고자 하는 편에 위치합니다. 범위와 횟수. 관절 운동 시에는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럽게 시행하며 운동당 10회씩 총 3세트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주의점. 항상 아이의 얼굴을 관찰하면서 아이가 통증을 느끼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운동을 멈추도록 합니다. 어깨와 엉덩 관절의 경우 관절이 빠질 수도 있으므로 과도한 움직임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엉덩 관절 운동. 엉덩 관절 굽힘과 펌 운동. 한 손으로 아이의 무릎이 갑자기 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발목과 뒤꿈치를 감싸잡습니다. 엉덩 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부드럽게 구부렸다 폈다 합니다. 10회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다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해줍니다. 엉덩 관절 벌림과 모음 운동. 한 손으로 아이의 골반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은 손으로 다리를 옆으로 부드럽게 벌립니다. 10회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다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해줍니다. 엉덩 관절 바깥쪽 돌림 운동. 한 손으로 아이의 무릎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한 축이 되게끔 하여 발목을 신체 중앙으로 돌립니다. 이때 엉덩 관절이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최대 45도 정도로 돌립니다. 10회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다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해줍니다.
엉덩관절 안쪽 돌림 운동. 한 손으로 아이의 무릎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한 축이 되게끔 하여 발목을 신체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엉덩관절이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최대 45도 정도로 돌립니다. 10회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다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해 줍니다. 무릎 굽힘과 펌 운동. 한 손으로 아이의 무릎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은 손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구부리고 펴입니다. 10회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무릎도 동일하게 시행해 줍니다. 발목 굽힘 운동. 한 손으로 아이의 무릎을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발바닥과 발등을 감싸잡습니다. 발을 잡은 손으로 발목을 부드럽게 구부립니다. 10회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발목도 동일하게 시행해 줍니다. 지금까지 소아 환자를 위한 하지 관절 운동 요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